안녕하세요. 작은 서랍입니다. 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포토샵 8번째 시간 레이어 마스크를 배울 건데요. 레이어 마스크는 사진 합성 시 주로 사용합니다. 사진을 합성해야 할 때 다른 사진을 가져와서 지우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굳이 레이어 마스크를 씌워서 어렵게 할까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정 작업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합성하기 위해서 지웠다가 복구했다가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때의 레이어 마스크를 이용하면은 원본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무한 반복해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포토샵 강좌 8 레이어 마스크를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바탕을 더블 클릭하거나 컨트롤 5를 눌러서 001번을 가져오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올렸던 다람쥐이고요. 이 다람쥐에 또 다른 다람쥐를 이 왼쪽 편에 합성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진 002번을 가져올게요. 2번을 이쪽으로 끌어내리겠습니다. 약간만 줄여보겠습니다. 이 정도요. 그리고 적당히 밑에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그러니까 레이어를 보시면은 지금 1번 레이어가 백그라운드, 밑에 있는 다람쥐가 옆모습 사진이고요. 마스크를 설명할 때 마스크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다 보면 오히려 사람들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마스크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마스크를 씌우기 전에 지금 사진 가져온 것을 적당히 놓으셨고요. 마스크는 레이어 1번에 씌워줄 거다 그러면 레이어 1번에 커서를 놓으시고 레이어 창 하단에 보시면 하나, 둘, 세 번째 버튼이 마스크 버튼입니다. 클릭해줍니다. 클릭해주면은 흰색으로 보이면서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흰색으로 보인다는 것은 이 흰색으로 100% 다 채워져서 다 보인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거를 반전을 시켜보겠습니다. 반전은 검은색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클릭을 이 마스크 창에다 클릭하신 다음에 컨트롤 I를 해서 반전을 합니다. 그러면 검은색 창이 씌워지면서 그림이 안 보이게 됐어요. 레이어 1번에 그림이 안 보이죠? 사진이 안 보이는데 보이게 지금부터 마스크를 작업하는 것입니다. 붓에다 놓고요. 툴박스 붓에다 놓고 브러시 툴에다 놓고 크기를 적당히 조절한 다음에 약간 가장자리가 흐려지는 붓을 선택해 주시고요. 붓으로 색을 칠해 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좀 전에 사진 흰색일 때 다 보였었고 검정색으로 반전시켰더니 다 가려졌고 붓이 흰색으로 채워지면서 다람쥐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요. 마구 하셔도 돼요. 마구. 잘못하면 다시 복구하시면 돼요. 레이어 마스크를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레이어 마스크를 씌우고서 작업하는 것은 원본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렇게 대충 했습니다. 이렇게 대충 했는데 뭔가 잘못됐어요. 그러면 다시 살려야 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여기에 검정색을 다시 칠해주면 됩니다. 반전시켜서 검정색 다시 이렇게 칠해주면 됩니다. 칠해주면 다시 복구되는 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그리고 이것과 상관없이 원본, 이 원본은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 델리트 레이어 마스크,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델리트 레이어 마스크를 클릭해보면 마스크가 없어져도 원본은 그대로 있다는 게 보여지죠? 자, 그럼 다시 레이어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레이어 창 하단에 세 번째 있는 버튼 마스크 씌우고요. 커서를 마스크 해놓고 반전을 시킵니다. 컨트롤 I, 검정색으로 채워지면서 사진이 안 보이고요. 여기에 붓으로 흰색 붓으로 반드시 흰색으로 색칠해야지 보이겠죠? 검정색이니까 흰색으로 칠해서 이렇게 이번엔 해보겠습니다. 제대로. 그런데 지금 이쪽 바깥 부분이 제대로 안 됐죠? 안 됐을 때는 다시 검정색을 다시 칠해주면 됩니다. 툴박스에서 색상 검정색을 위로 가게 하고요. 다시 붓을 꺼내서 이렇게 칠해줍니다. 붓을 조금 더 작게 해야겠죠?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씌워진 거죠. 그러니까 마스크가 창이 같이 움직이는 걸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두 개가 묶여져 있어서요. 그래서 이렇게 갖다 놓겠습니다. 지금 이쪽 부분이 뭐 선명하게 정교하게 되지는 않았는데 일단 마스크를 씌우는 과정에만 집중하기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심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은 좀 더 디테일하게 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린 다람쥐 그림이죠. 이렇게 해서 합성을 해봤고요. 저장하겠습니다. 손들을 우해서 3번 가져오겠습니다. 3번은 중랑천의 모습이고요. 여기에서 보면은 시야가 이쪽에서 이렇게 찍은 사진인데 이쪽 좌측 하단 부분이 너무 허전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꽃을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04번을 가져올게요. 마찬가지로 중랑천입니다. 끌어내려서 3번 위에 얹겠습니다. 사진이 너무 크니까 컨트롤 T를 해서 줄이겠습니다. 이 정도요. 그런데 지금 사진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합성을 했을 때 좀 느낌이 안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진을 좌우를 반전시키겠습니다. 네, 좌우로 반전을 할 때 이미지에서 반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미지 로테이션에서 모든 방법이 들어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 모든 사진이 다 바뀌는 거예요. 레이어에 있는 백그라운드와 레이어 사진이 다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장 레이어가 있을 때는 반드시 편집에서 해야 합니다. 편집, 에디트에서 트랜스폼에 있습니다. 트랜스폼 여기에 보면은 그동안 계속 해왔던 컨트롤 T 눌러서 하는 것부터 다 들어있고요. 필립 홀리젠탈 그러면 좌우가 바뀐 게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에디트 끝에서 두 번째 바뀌죠? 이걸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 마스크 씌운 것은 중간 부분을 씌웠기 때문에 구멍을 뚫는 방식으로 작업을 했고요. 이번에는 가장자리를 지울 거라서 다르게 한번 작업해 보겠습니다. 레이어 마스크를 씌우고요. 씌우신 다음에 커서는 사진창이 아닌 마스크창에다 놓으셔야 합니다. 지금 흰색으로 사진이 다 보이게 되어 있으니까 이번에는 안 보이게 하려면 지우든가 검정색을 칠해야 되잖아요. 가장자리를 지워보겠습니다. 이렇게 지우면 마스크 창에는 검정색으로 작업이 되죠. 이렇게 지우겠습니다. 이렇게요. 좀 더 자연스럽게 마치 이쪽에 꽃들이 무성하게 핀 그 앞에서 먼 곳을 바라보면서 찍은 듯이 그 다음에 오늘 한 가지 더 배워볼게요. 아까 에디트에서 트랜스폼 사용했었죠? 트랜스폼이 프리 트랜스폼은 컨트롤 T를 해서 키우고 줄이는 것을 그동안 많이 썼던 거고요. 오늘 한 가지 더 배우자면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을 한 번씩 해보시는 게 좋은데 그 중에서 스큐라는 것을 많이 씁니다. 해보시면 이렇게 컨트롤 T와 똑같은 창이 뜹니다. 늘리거나 줄일 수 있어요. 이거를 모서리를 잡아서 이렇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꽃이 약간 쓰러진 것처럼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쓰러진 것처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마음대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쪽에는 산책길이 있어서 꽃들이 무성하게 피어있는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Save As로 저장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005번을 가져오겠습니다. 창경궁 사진이고요. 겨울 사진이다 보니까 이쪽이 너무 삭막해 보여요. 이쪽은 너무 예쁜데 이쪽이 삭막해 보여서 이 부분을 합성하려고 해요. 먼저 하늘도 너무 하얘서 하늘의 색상을 조금만 주겠습니다. 레이어 창 하단에 보시면 레이어 추가 버튼 있죠? 휴지통 옆에 클릭하시고요. 그래서 레이어가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붓을 선택하시고요. 가장자리가 흐려지는 붓으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색상을 전경색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스포이드가 뜨는데 하늘 색감이 약간 있으니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색이죠? 이런 색인데 이 색이 지금 약간 연두빛이 나니까 좀 더 푸른빛으로 나게 약간
비슷한 색상을 골라서 클릭하시고요. OK 하시고 색상을 칠해 보겠습니다. 크게 해서 제 거는 더 큽니다. 살짝만 끌어서 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늘이 약간 푸른색으로 변하면서 지붕도 살짝 칠해졌는데 괜찮아요. 이 정도면 오히려 약간 밝은 느낌이 나니까요. 사진 6번을 가져오겠습니다. 전주에 있는 경기전 사진이고요. 끌어내려서 창경궁 사진 위에 올리겠습니다. 컨트롤 T 눌러서 사진 축소하겠습니다. 경기전에 있는 백일홍이라는 꽃인데 선비들이 좋아하는 꽃이었다고 해요. 100일 동안 핀다고 해서 백일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건물이 이쪽에 있어서 건물이 이쪽에 있습니다. 사진을 반전하겠습니다. 좌우를 에디트해서 지금 반전하는데 그냥 이미지에서 로테이션으로 반전을 하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레이어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반전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편집해서 하셔야 됩니다. 에디트. 에디트에서 트랜스폼 필립 홀리젠탈 하시고 그럼 반전 됐죠? 적당히 이 부분에 놓을 겁니다. 이 부분에 여름 같은 분위기를 주려고 해요. 이 부분에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레이어 창 하단 마스크를 씌워주시고요. 마스크에 커서 올리시고 흰 부분으로 돼 있는데 컨트롤 I로 반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색을 흰색에 놓고 커서 맞춰주고요.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꽃을 심었습니다. 좀 더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약간 위에까지 해주고요. 조금 더 큰 붓으로 자연스럽게 하겠습니다. 가장자리가 너무 많이 했다 싶으면 검정색으로 살짝 칠해주시고요. 키워봐서 건물이, 이 안쪽 건물은 자연스러우니까 상관이 없는데 바깥쪽 건물은 이쪽 본래 건물이랑 겹치니까 안 되니까 이렇게 다시 지워주고요. 지금 하단 부분에 잔디가 있어야 되는데 건물이 아직 남아있죠? 여기에 다시 검정색으로 칠해주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잔디밭이 꽃은 피었는데 잔디는 다 겨울이에요. 그럼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잔디를 한 개 준비했어요. 007번 가져오시고요. 마찬가지로 끌어당깁니다. 그런데 잔디가 이 꽃 위에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한 칸 아래로 내리겠습니다. 잔디가 좀 작으니까 좀 키워주세요. 컨트롤 T 넉넉히 키워주세요. 마스크를 씌우겠습니다. 다시 반전 컨트롤 I 보이게 하고 싶은 부분만 흰색으로 칠하겠습니다. 지금 이쪽 부분이 모자릅니다. 잔디가. 아까 배우셨죠? 에디트에 트랜스폼 스큐 약간 찌그러뜨려서 맞춰주겠습니다. 엔터 치시고요. 하단 부분이 잔디가 오버돼 있죠? 살짝 조금 더 검정색으로 지워줄게요. 잔디가 너무 연두색이다 싶으면 여기 손 그림 있어요. 손 그림에 스폰지 툴이라는 게 있어요. 스폰지 툴로 살짝 칠해주겠습니다. 약간 잔디가 어두워지는 게 보이시나요? 컨트롤 M으로 조금 더 진하게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꽃 윗부분이 너무 조금 마음에 안 드네요. 그러면 다시 꽃 부분에 마스크 창에 놓으시고요. 붓을, 약간 모래 모양처럼 이렇게 된 붓을 사용해서 가장자리를 조금 찍어주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키워보면 가장자리가 약간 이렇게 망점처럼 보이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잔디 부분과 꽃 부분에 마스크를 씌워서 겨울의 창경궁에서 여름의 창경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장하시겠습니다. 그러면 합성한 사진과 합성하지 않은 사진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떤가요? 겨울은 좌측의 창경궁이고요. 우측은 여름의 창경궁입니다. 이렇게 해서 디테일하지는 않지만 자연스러운 합성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사진 다운로드는
블로그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설명란에 블로그 주소를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혹시 부족하거나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댓글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겠습니다. 다음 회에는 글씨나 그림에 패턴을 입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연습 많이 하기로 해요. 감사합니다.